여기는 신림역에서 500m 거리에 있는 비교적 깔끔한 원룸입니다. 화장실 크기는 일반 원룸 화장실 크기고 내부를 보시면 신축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 정도면 깔끔한 편이 맞겠죠? 네, 깔끔한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게 확실히 여러분들도 지금 본인의 방을 핸드폰으로 촬영해 보면 되게 실제보다 작게 나올 거예요. 아무튼 그래서 제가 뭐 치수까지 재기는 하지만 요 벽에서 요 벽까지가 2m80이 나오고요. 2m80이 나오고 요 벽에서 저 창문까지 벽까지가 3m30 나옵니다. 그럼 방은 작지 않습니다. 방은 가격은 이게 아니구나. 가격이 1040입니다. 1040에 9만원에 도시가스 포함. 그래서 도시가스가 9만원에 좀 부담된다 하면 본인의 도시가스를 1년에 얼마 쓰는지를 내보면 될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도시가스가 한 2-3만원 되더라고요. 겨울에 많이 써서. 여름은 쓸 일이 없지만 채광도 좋은 편입니다. 일단 채광을 한번 보기 위해서 불을 다 꺼보면 채광 좋죠? 그래서 불을 키나 끄나 뭐 거의 똑같습니다. 그래서 이 건물의 모든 방이 어차피 채광이 좋은 건 아니고 이 호수가 또 채광이 좋은 거니까 뭐 아무튼 그거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전자레인지까지 있네요. 일단 보증금은 500에서 1000 정도를 희망하시고요. 여기서 물론 가깝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내가 도시가스를 1년에 한 2-3만원 쓴다고 생각하면 요 가격대에서 요 정도 방 크기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. 요 정도면 가격대에 비해서 괜찮다고. 위치가 워낙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런 면에서 좋네요.